전공의들의 파업 사태가 이제 두 달을 맞았습니다. 의료 공백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원들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후 최대 위기를 맞아 병원들은 이제 졸림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100여 명이 떠난 제주대 병원입니다. 하루 3천 명에 육박했던 외래 환자가 파업 이후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 중인 응급실과 수술실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 통합 병동과 90여 병상도 폐쇄했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지연에 따른 불안과 불편, 남아있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라는 심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혼자서 여러 병실을 돌다 보면 야간 근무를 밥 먹다시피 하거든요. 의사분들이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뭐 얄밉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그런 말 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예. 폭넓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의료 공백 두 달째, 불가피하게 병원 몸집을 줄이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40억여 원 손실에 이어 올해도 의료진 이탈로 하루에 수억 원씩 적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에도 수백억 원 차입금을 조달하지 않고는 사실상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와 일반 직원 20여 명을 무급휴가 보냈고, 미복귀 인턴 20여 명의 임용을 취소해 하반기 대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 경영 위기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막대한 병원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제주 거점 병원이 의료 공백 사태로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